자,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짱캠핑의 짬민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그리들에 관심 진짜 많으시잖아요. 오늘은 캠핑장뿐 아니라 집에서도 사용 가능한 그리들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피크 캠핑 그리들은 작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에 38cm짜리 큰 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홍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품 유피트의 피크 캠핑 그리들 38cm짜리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근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랑 장점 그리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100% 국내 생산 4T 포스코 HR 철판을 사용했습니다. 100% 국내에서 제작되는 두툼한 4T 철판입니다. 이 불판 깊숙이 열을 머금어서 음식 내부까지 빠르게 그리고 골고루 익혀내고 한번 달궈지면 쉽게 식지 않아서 캠핑 요리할 때 조리하기가 좋은 그리들입니다. 이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삼겹살뿐만 아니라 등심 혹은 스테이크에도 즐기시기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두꺼운 철판을 사용하다 보니 무게가 무겁습니다. 이 점은 좀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하지만 이 무거운 무게가 오히려 더 안정감을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니 무게에 대해서 장단점은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 실용적인 깊이감입니다. 우리 그리들에 고기만 구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국인의 디저트 볶음밥부터 라면, 전골, 찌개 등 여러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이 평평한 그리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부으면 넘쳐서 공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피크 캠핑 그리들은 깊이가 약 6cm로 최대 1.8L까지 물이 들어가고 라면 4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로 3개 정도 끓이니 넘치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잘 끓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깊이가 있어서 고기가 흘러내린다라는 피드백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장점, 저는 캠핑 유튜버로서 거의 매주 캠핑을 나가면서 사용을 하지만 거의 매일 안 나가시는 분들은 이 쌓여있는 캠핑용품 보면서 캠핑용품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나가야 되는데 라며 부담을 느끼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피크 캠핑 그리들은 여러분의 홈캠핑을 도와주는 캠핑용품입니다. 인덕션 포함 모든 열원에 사용이 가능하여 캠핑장뿐 아니라 집에서도 사용 가능한 그리들이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코팅 그리들이라서 진짜 설거지도 편합니다. 추가로 세척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피크 캠핑 그리들은 코팅 그리들이기 때문에 시즈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미지근한 물에 팬을 헹구어서 물기를 잘 말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약불에서 30초가량 식용유를 두르고 사용하시면 코팅 성능이 더욱 오래갑니다. 이 사용하신 후에는 장시간 물에 담가두지 마시고 따뜻한 물에 중성 세제와 스펀지를 사용해 세척하시며 거친 수세미나 연마제는 코팅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캠핑장뿐 아니라 집에서도 사용 가능한 똑똑한 그리들, 캠핑 피크 그리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빵! 오, 엄청나네. 와. 근데 그리들 괜찮지 않아? 뭐야, 괜찮네? 그니까, 지금 한번 싹 구웠는데 거의 그대로잖아. 코팅 팬 아니야, 이거? 코팅이긴 한데, 보통 코팅이 다 이러나? 나는 다른 코팅 써봤는데 별로였거든. 나 코팅 써봤어. 다 써봤어.